안동시가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동시는 올해 한국의 서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전국 9개 서원에 서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축제를 동시에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동시는 내년에도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과 전시, 투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 달간 개최할 예정입니다.